오전장 특종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스타가 되겠고요. 에스코넥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K바이오의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의 국제산업단지 회사가 아스타 측에다가 의료기기 투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대 5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고 현재 이제 최종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스타 관련된 보기인데요. 상한가고요. 6,89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 두 번째 큐렉소 보시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AI 수술 로봇과 관련해가지고 개발 협력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큐렉소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최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사용 서비스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 준비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지속하면 5년 내에 글로벌 의료 로봇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자, 지금 음봉전환됐지만 10% 급등 중이죠. 14,2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예, 다음은 석경 AT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황화물계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전고체 전해질 개발을 했고 그리고 양산화에 기대가 몰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사이트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이온 전도도가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황화물계 원료 대비 비용이 30% 저렴한 데다가 유해 성분 발생도 되지 않는다라는 강점을 보였습니다. 석경 AT 10% 급등하면서 47,600원입니다. 네, 다음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나온 공시 영향으로 상승하는데요. 텔레칩스 쪽하고 5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계약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온칩스 15% 급등하면서 견조한 상승세 유지합니다. 33,250원입니다. 예, 다음은 EN 플러스 보시죠. 국내에서 17일까지 진행됐던,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인터배터리 2023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되면서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식공정으로 개발한 드라이 전극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제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좀 공정 발생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됐고, 그리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점도 강점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기대치가 반영됩니다. 7.6% 올라가면서 6,000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예, 다음으로 에코프로 HN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안 좋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HN 쪽이 되겠는데요.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부당하게 주식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하고 17일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데요. 그래도 양봉전환 됐습니다. 그래도 7.4% 밀리면서 62,6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종이었습니다.